무서웠어요. 누가 알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됐죠. 너무 잘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소희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할 때, 저는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했어요. 밤? 너무 자고 있으시고. 울으려고? 어, 안 돼. 어, 제발.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16살이야. 아, 고등학교 2학년. 지소희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계속 스카이프 안에 있으면서 또 1등을 하냐? 진짜 사기캐야. 얼굴 예뻐, 공부 잘해, 성격도 좋으니까 인기도 많아. 우와. 스카이바는 뭐야? 그 SKY 그 갈 수 있는 반. 거기에 갈 수 있는. 공부 잘했던 얘기예요.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모아놓은 반. 네. 국내에서 가장 가기 어렵다는 대학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왜 스카이야? 근데 왜 스카이야? YSK인가요? 아니. 누구의 맘대로 도대체 스카이입니까? YSK로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한테 1순위는 항상 공부였어요. 제가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먹구름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걔를 만나기 전까지. 지소희. 어? 이 표정은 슬로우 걸리면 뭔가 이상해 또. 아. 나 기억해? 우리 같은 초등학교 나왔잖아. 나야, 나 고영우. 어, 당연히 기억하지. 반갑다. 난 네 소문 많이 들었어. 우리 학원 레전드라고. 공부 잘한다고 유명했나 보다. 난 이번에 처음 스카이반 들어와서 좀 떨리는데 잘 부탁해. 응, 나도 잘 부탁해. 초등학교 때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반 짝꿍이었어요. 그러고 졸업하고 5년? 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진짜 몇 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때 친구. 공부만 같이 하지 뭘 또 딴 것까지 하려고 그래. 네가 설명해 주니까 금방 이해가 된다. 이래서 애들이 갔소이 갔소이 하나 봐. 아니야, 네가 이해가 빠른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맞다, 이거 뭐야? 어, 이거 내가 어릴 때 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던 건데? 이걸 네가 왜... 초등학교 졸업식 때 내가 주웠는데 줘야지 했다가 못 줬거든. 저 하트 시그널 뭐죠? 저걸 챙겨놨어? 관심이 있었네. 실은 그때 너한테 이거 주면서 고백하고 싶었거든. 고백? 지금 이 타이밍에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때 내가 너 좋아했거든. 꿈 같았어요. 사실 영우는 제 첫사랑이에요. 하필 첫사랑이었어. 그럴래? 못 보던 사이에 키도 되게 많이 크고 덩치도 되게 커지고 여전히 어릴 때 웃는 게 되게 예뻤는데 그 미소가 아직도 똑같더라고요. 영우가 제 첫사랑이니까
다시 만난 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고3을 앞둔 시점에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대학 가서 고백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왜 심쿵하게. 나중에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ABC에서 A랑 B를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P의 값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 공식으로 풀면 돼. 아, 그래? 그 좀 일단 좀 떨어져야 되겠다. 그럼 저건 아니지. 아.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너랑 이렇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가봐야겠다. 아, 그 좀만 더 있다가. 뭘 좀만 있다가 있다가. 오늘 우리 부모님 친척 집에서 주무시고 오신 데서 나 오늘 혼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돼. 아~ 저런 저놈지 자식 저거 그냥. 그래? 우리 딱 이렇게 1분만 더 있자. 그만해. 아유, 아유, 공부하자. 그럼 딱 1분이다. 저런 데니까. 이제 넘어가자. 다른 애들은 진짜 모를 거야. 너한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자, 공부만 하자. 야, 각오해도 되지 않니? 아, 정말 참 미쳐버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됐죠. 아유. 진짜 그날 처음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인데 뭐 별일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얼굴이 벌써 창백한데 지금. 임신한 것 같은데. 아이고. 애가 나오나 보자. 아이고. 그럼 꽤 됐단 얘긴데. 왜 그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옷이 좀 불편해서. 요즘 계속 살이 쪄서 걱정이야. 이 자켓도 이제 작아. 아유. 아유, 본인도 모르는구나. 뭐 먹어? 뭐지? 무슨 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지금 무슨 약이야? 뭐야? 피임약? 어? 네가 이걸 왜 먹어? 설마 무슨 일? 이름 무슨? 우리 그때 한번 했잖아. 그래서 혹시 야, 조용히 해. 혹시 누가 특기라도 하면 어떡하려 그래? 그리고 피임약 먹으면 임신 안 되는 거거든? 아, 그게 그런 거지? 근데 시험 기간이랑 생리가 겹치면 생리통 때문에 컨디션이 엉망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항상 피임약을 먹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애들이 생리 조절이 되니까 여행 갈 때라든가 시험 볼 때 저거를 먹어서 생리 조절을 하더라고요. 아.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배란통이 있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막 며칠씩 맞아. 이렇게 앓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 수능 때 컨디션 조절하려고 먹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까지 너한테 다 얘기해야 돼? 진짜 좀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되냐? 예민해졌어. 임신이 맞는 것 같아. 짜증나. 미안. 네가 약 먹는다니까 걱정돼서. 됐고.
너 먹을 거 없어? 나 배고파. 벌써? 우리 밥 먹은 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뭐라는 거야. 나 배고프다니까? 배고프고 살찐 거 같고 이거 딱 임신 증상이네. 확실히 변화가 있네. 빵 있는데 먹을래? 고3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살이 야, 확 찌더라고요. 친구들도 고3 되니까 자꾸 먹는다고 해서 그냥 저도 고3들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먹는 입덧 하는 경우 있어요. 계속 뭐 먹고 먹듯, 싶고. 먹듯. 맞아요, 먹듯. 빵 먹으니까 김치 땡긴다. 요즘 왜 이렇게 김치가 땡기지? 영우야, 나가서 김치볶음밥 좀 포장해와라. 근데 너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살도 좀 찌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는데.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 지금 살쪘다고 뭐라 하는 거야? 아니, 걱정돼서 그러지. 아, 됐고 빨리 포장이나 해와. 큰 실수했네. 먹고 싶으면 네가 가. 왜 나보고 가래? 뭐? 아니, 내가 배달원이냐? 그리고 너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뭘? 막대하잖아. 매일 매번 하루 종일 화내고 짜증내고. 그거야 너니까 그렇지. 남자친구니까. 기분 변화도 있고 예민해지고. 그리고 고3이잖아.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힘들어. 그래 알지. 고3 힘들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고3이야.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도 사실 그렇지. 지금 남자친구도 고3이고 힘들어요.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 수능 끝날 때까지만 시간 좀 갖자. 뭐야, 갈 때까지 가놓고. 참, 이제 와서 다 사고 쳐놓고. 학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자.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와. 야! 고영우! 아. 아침부터 배가 쪼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어떡해. 아니 왜 또 배가 아파. 시간이 갈수록 배가 아픈 간격도 점점 짧아졌어요. 나 왜 이러지? 다리 사이로 뭔가 흐르는데. 어머! 어머, 양수 터졌어. 양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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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처음에는 소변이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비릿할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만삭 때 되면은 배가 이 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고 아기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기가 살려고 작게 숨어있대요. 아. 그런 경우도 있대요.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너무... 그렇게 쉽게 임신이 될진 몰랐어요. 제발 아니길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뭐야? 피임약? 네가 이걸 왜 먹어? 생리 늦추려고 먹는 거야. 생리하면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딱 한 번이었는데. 설마.
피임약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아, 생리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겠네. 착각을 했구나. 그냥 배 나오는 건 살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임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아팠는데 누가 알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됐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산? 여기서 애를 낸다고? 산에서? 아, 산에서. 아니. 아, 사람이? 이... 온몸에 뼈 마디가 다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안 돼. 1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고 머릿속이 새까매져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무도 사람 없는데 찾아가다가 그렇지. 인적이 없는 데로 조용한 데로 간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여기서 애를 낳아? 아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저게 산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기가 세균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저 감염이 될 때면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빨리. 아기가 눈앞에 있는데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내 방 침대고 모든 게 다 꿈일 것만 같았어요. 남자친구 영우 연결이 되지 않아 그리고 아니 애 아빠는 지금 전화도 안 받는 거죠? 당분간 안 만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진짜 소희야 연락 안 하기로 했잖아. 네가 이러면 힘들어. 우리 좀만 버티자.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그래 지금 얼른 전화해. 엄마 아빠밖에 없다. 늘 고마운 우리 딸 요즘 힘들지? 공부도 그렇고 살쪄서 속상하고 그래도 고3 지나고 대학 가면 다 빠지니까 잘 먹고 힘내자. 오늘 너 좋아하는 삼계탕 있어. 이따가 같이 먹자.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우리 딸 엄마가 기대할게. 엄마 모르지. 엄마.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 그 아예. 말할 엄두가 안 나.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아기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얘만 없어진다면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다. 진짜 나쁜 생각하는구나.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야, 이건 아니다. 땅을 타고 있어, 지금. 안 돌려고? 안 돼. 미쳤나. 제발. 생매장? 아니 뭐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뭐야 이게.
아이 울음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아이를 땅에 묻고 있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했어요. 잠깐이라도 그런 행동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진짜 혼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아, 진짜 힘들다. 아휴.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첫날 밤을 보낸 그때로 돌아가면 괜찮아질까? 그 애를 다시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였을까? 대가가 너무 크다. 아, 베이비가 아, 그렇지, 산속이잖아. 정말 우연이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기에게도 저에게도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건 저희 아이한테 정말 너무 축복이네요. 죽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아, 그렇죠. 버리는 거 이런 거. 아휴. 근데 또 저거를 곳곳에 그러면 다 놓으면 유기가 많아질까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산 속에 버리고 오는 것보다는 이곳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기를 버리는 저 답답하다. 아휴. 저랑 함께 살면서 불행해지는 것보다 안전한 곳에서 더 행복해지길 바랬어요. 자, 이 사연 역시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근데 정말 마지막에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다행히 베이박스를 찾아서 너무 너무 다행이네요. 예,